네, 오늘은 진짜 완전 쉬운 일본 풍 도시락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한국 맛이 있습니다. 네, 뭐 여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락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00원인데 요만한 게 지금 말이 되나요? 정말 더 용납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네들도 씻어주고 곤약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쥐어 뜯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겠다. 자, 전자레인지 가능한 데다가 곤약을 다 담아줘요. 식초를 뿌리고 물을 넣은 다음에 물을 넣었죠? 이제 뭐야 이거? 잠깐 방송 사고가 났네요.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나왔지? 알아서 대충 돌려놓고 돌리는 동안에 이제 야채를 썰어볼게요. 아니 진짜 이게 1,800원은 진짜 아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어이없어. 어차피 어머 어차피 내가 먹는 거니까 그냥 아이고. 아무렇게나 썰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 벌레 아니야 이거? 아 아니네요. 요만하게 잘라줘야겠다. 너도 일로 와봐라. 왜 자꾸 도망갈까? 도망가지 마. 또 식초랑 물이랑 넣고 돌려줄게요. 버섯이 생겼죠? 버섯을 잘라줄 거예요. 좀 크네. 원래 건 표고버섯으로 뭐냐 그 표고버섯 불린 물로 하면은 맛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비싸갖고 그냥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연근이랑 이 각종 야채들이랑 왜 당근을 저렇게 썰었지? 진짜 이상하다. 자, 모든 음식에 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식 도시락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요만큼 해주고 물을. 근데 뭐이 정도 일단 해주고. 네. 그럼 불어요. 그리고 불을 켜요. 졸여요. 위로 보내줄게요. 이건 끄고 보내줄게요. 얘를 이제 방치를 해요. 한 20분 방치하면 되고, 그럼 그 전에 야채 반찬이랑 계란말이랑 연어 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유기농 냉동 브로콜리를 여기다가 담아줘요. 돌려줄 겁니다. 저 에어프라이어가 있죠? 얘를 180도에 일단 5분 예열을 해놔요. 전자레인지가 저를 아이고 분명히 같이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열이 된것 같은 여기다가 놔줄 건데 쿠팡에서 산 순살 연어입니다. 연어를 껍질을 위로 가게 놔주세요. 아우 정신없어. 아우 아무렇게나 하자. 네 여튼 이렇게 놔줬고 에어프라이어에 놔놓고 180도 15분 일단 구워줄게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 브로콜리 두 덩이를 잠깐 여기다가 방치를 해놓고 제가 맨날 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게요. 계란에도 얘를 넣어줘요.
얘를 그래야 일본 맛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됐고 대충 이렇게 해주고 이거 옛날 하던 대로 하면 돼. 마리가 되고 있는 동안에 잠깐 가위를 가지고 와서 얘를 좀 잘라줄게요. 브로콜리가 너무 커가지고 줄기를 좀 계란말이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저는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이거 만드는 법도 진짜 엄청 쉬워요. 자, 얘가 있죠. 얘를 또 얘를 요만큼을 넣어주고 여기 참깨가루를 또 저기에 맞게 넣어주면 됩니다. 1:1로 비율로. 이 정도였나? 더였나? 뭐 대충 내 맘대로 해서 다음에 섞어요. 무쳐도 되고. 완성! 반찬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이게 쉽죠? 자, 제가 2월 12일에 만들어놨던 밥입니다. My feelings are truly unconditional. I love you when your head is great. Mm-hmm. 아, 다 됐네요. 그러면은 에어프라이어에서 연어를 뒤로 뒤집어줘야 되는 시간이 온 거거든요. 요거를 뒤집어서 다시 180도에서 10분을 구워줘요. 유기농 냉동 그린딘. 초록색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막 많이 안 익혀도 되거든요. 도시락통 용기랑 밥을 가져왔습니다. 바라현미랑 서리태랑 백미가 들어간 밥을. 밥이 너무 많네요. 약간 사선으로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계란말이를 잘라가지고 넣어줄게요. 아래를 선택을 했네요. 이거 계란말이를 이쪽.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여기다 얘를 깔아줄게요. 잠깐만, 얘 안되겠다. 얘 이렇게 엄청 넣고 꽉 찼네. 이렇게 초록색을 맞춰주고. 얘는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맛있네요. 젓가락을 이제 이거 못 쓰는 젓가락입니다. 조림을 담아 볼게요. 오냥 넣고 전근이랑 당근이랑 뭐 이런 애들도 넣어주고 표고버섯 이런 애들도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섭섭하기 때문에. 그 연근이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이게 아이고 연근이 굉장히 맛있고. 자 이걸 좀 카와이하게 담아야 되는데 지금 제주가 없군요. 다시 이것도 담아주고 일단은 구색 맞추기로 또 초록색을 넣어줘야겠죠? 어? 아 귀여워. 귀여워. 좀 귀여운 것 같아. 좀 귀여워요. 좀 잘 됐네요. 하나 더. 오, 된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너무 얘네가 지금 너무 간장 맛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김치맨이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숨겨 놓을 거거든요. 뜯어가지고 김 비비고 김치 볶음을 조금 깔아줘요. 힘들수 빼고 내 안에 코리안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만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느낌으로 대충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이제 연어를 놔줄 건데 어떻게 하나 얘를 어떻게 놔야지 소문이 날까? 응? 김치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아 됐다! 아니 누가 의심하겠어. 여기에 전혀 김치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이 비주얼.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주 만족스럽네요. 좋아요. 네 여튼 자 이게 딱 보면 이게 일본 도시락이지. 여기 이거 김치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설마 김치가 숨겨져 있다? 이거 웬만하면 모를 거라고 봅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눈속임 일본풍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누가 봐도 연어인데 사실 이 김 뒤에 코리안의 볶음김치가 비비고가 들어가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본풍 도시락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안녕 바이엄.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 정말 잘 구워진 연어 따라라란 따란 연근.